선생님이 오늘은 더 재밌게 부르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다들 악기 갖고 왔어요? 네! 자, 그러면 자기 이름이랑 자기가 갖고 있는 악기를 노래에 넣어서 불러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해볼게요. 네! 네. 선생님! 나는 숲속에 음악가 박세별 선생님 아주 익숙한 솜씨로 피아노 치지요 딩동댕동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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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잘하지요 진짜 멋지다 진짜 너무 고마워요 친구들 자 이번에 누가 먼저 해볼까요? 선생님 저 또또리가 연습을 정말 미안한데 내가 먼저 해도 될까? 그래 소리 먼저 해 우와 양보도 할 줄 아는 우리 멋진 또또리네요 자 그럼 우리 소리부터 가볼까요? 나는 숲속의 음악가 기대다난 이 소리 아주 익숙한 솜씨로 샘버림 치지요 참 잘하지요 우와 탬버린 연주였어요. 자 이번엔 누가 해볼까? 또또리가. 또또리. 미안한데 우리가 먼저 해도 될까? 만두리랑 나랑 같이 준비했거든. 그래 그럼 너희부터 해. 와 우리 또또리는 양보대장이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만드리와 푸풀이가 연주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 이것도 악기야? 생긴 거는 꼭 깨굴깨굴 개구리같이 생겼는데? 두드리면 개구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신나는 소리가 난다. 직접 들어보면 알게 될 거야. 우와, 그럼 우리 개구리 캐스터네츠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숲속의 음악가 만드리 푸풀이 아주 익숙한 솜씨로 캐스터네츠 치지 만드리랑 푸풀이는 언제 저렇게 연습을 한 거지? 나보다 더 잘하잖아. 자, 우리 이번에는 계속 양보만 했던 또또리가 해볼까요? 저요? 저는 못해요. 왜? 하루 종일 연습 많이 했잖아. 그러게, 하루 종일 온 숲이 떠나가라 그렇게 연습하다니 갑자기 여기서 포기하겠다고? 그래, 포기하지 마, 또또리. 아, 그럼 우리가 같이 불러줄게. 그래, 연습 많이 했잖아, 또또리. 할 수 있어. 대신 너희 나랑 같이 불러주는 거다. 알겠어. 그래요. 그럼 우리 또또리의 연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숲속의 음악가 멋쟁이 또또리 아주 익숙한 솜씨로 작은 북을 치지요 잘했다. 이게 잘하는 거라고요?
난 그냥 시끄럽기만 한데. 아니야, 똥꼬리 잘했어. 그래요, 실력을 떠나서 노력하는 모습이 멋진 우리 똑똑이.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줄까요? 박수! 박수! 그러면 제가 잘 쳤으니까 한 번 더 쳐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진정해. 근데 떼구리 너는 왜 안 해? 나? 나는 노래를 잘해. 내 목소리가 곧 악기라는 말씀. 그러니까 난 노래할 거야. 그렇구나. 좋아요. 우리 그럼 다 같이 자기 악기 다 들고. 네. 다 같이 함께 불러볼게요. 나는 숲속에 음악가 조그만 다람쥐 아주 익숙한 솜씨로 바이올린 켜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금목을 쳐볼게요. 친구들 안녕. 딩동댕 유치원을 재미있게 봤다면 홈페이지에 시청 소감을 남겨줘. 추첨을 통해서 딩동댕 선물 세트를 보내줄게. 웃으면서 떼구리처럼